요즘 거리를 보면 배달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많이 눈에 띕니다.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꼭 써야 하는데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헬멧 10개 중에 8개는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로 오토바이는 부서지고 운전자는 헬멧이 벗겨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배달원들은 속도 경쟁으로 사고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배달 수요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봤고 정말 제1 안전 물품이거든요. 비대면 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배달이 급증했고 이들의 오토바이 운행 증가로 지난해 오토바이 관련 사망 사고가 전년 대비 6.3% 늘었습니다. 헬멧은 사고 때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 사망률을 낮춰주는 필수적인 보호 장비로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써야 합니다. 최근엔 전동 킥보드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성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의 충격을 완화해 줄수 있는 충격 흡수 성능에 대해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미흡 판정이 나온 8개 가운데 6개 제품은 국가표준 기술원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업체들이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기타 이유로 인해서 인증 당시와 다르게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헬멧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부적합 제품 한 개는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됐는데 특례를 적용받아 안전 확인 인증을 면제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필수 안전 장비인 헬멧을 해외 구매 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